여러분, 이안입니다. 제가 한 가지 실수를 엄청 큰걸 했어요. 사실 편집이 아니라, 이거 편집 과정이 아니라 촬영 과정에서 실수를 한 건데, 제가 OBS 프로그램을 통해서 촬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촬영을 할 때, 항상 이제 반대로 찍으니까 이걸 나중에 로테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돌려야 되는데, 그걸 생각을 못하고 앞전 주관운세 찍을 때그 제가 찍을 때 각도에서는 위에 상단에 제 로고가 박힐 수 있게 이렇게 로고가 딱 고정으로 찍히도록 나오거든요. 그걸 생각 못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뒤집으면 그게 또 아래로 갈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 못하고 찍어버려가지고 요거 어떡하지? 하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게 고급 프로그램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현재.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제 모바일에서 편집하는 그 블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억지로 좀 덮었어요. 그 PC에서 쓰는 프로그램에서는 이걸 덮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모바일에서 조금 덮어가지고 그 로고 조금 보기 싫은 그 자막 형태로 이렇게 약간 억지로 좀 덮은 감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보이거든요. 제 로고로 도깨비불 운명연구소가 이렇게 밑에도 떴다가 위에도 떴다가 아무래도 여러분들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화면이 난잡합니다. 예,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쓸게요. 오늘 이제 볼륨이 작을까봐 거기에 신경을 쓰는 나머지 제가 이거를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놓쳤어요. 너무너무 죄송하고 깔끔하지 못하지만 일단 보기 싫은 부분은 덮으려고 제가 노력한 거니까 꼭 감안하고 봐주십시오. 그래서 영상이 좀 늦게 올라갑니다. 10시에 오픈을 못했고, 10시에 오픈을 못했고, 더운 시간 피해서 밤에 찍다 보니까, 자정쯤에 제가 공개를 할게요. 예쁘게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학 연구소 이한입니다. 자, 지금 녹화하는 시점은 2021년 7월 19일 저녁 8시 48분경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잠깐 비가 내리더라고요. 잠깐 내렸을 뿐인데도 기분이 착 가라앉으면서 차분해졌어요. 다들 주말 잘 보내셨죠? 자, 이번에는 79년생 분들 주역 운세 2022년에 어떤 일이 생길지를 이제 살펴볼 예정인데 만세록 책자를 좀 너덜너덜하죠. 뚝뚝 떨어지네요. 이제 테이블 발랐는데도 제가 모년생까지 했을 거예요. 79년생 기민년생 이제 이 파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민연생 분들 마음을 가다듬고 혹시라도 주역점의 결과가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담백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볼륨이 작다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요. 제가 좀 사실 이 갑상선 기능저하증 앓고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저음화가 된 사람인데 볼륨을 최대치로 설정을 해놨어요. 아니면 마이크를 이제 바꿀 때가 돼서 감도가 많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지금 제 코앞에 바짝 대어져 있거든요. 마이크가 심지어. 이번에도 녹화를 하고 댓글을 좀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마이크 설정을 무려 3번이나 바꿨기 때문에 한달전 영상들은 볼륨이 굉장히 작을 거예요. 그래도 핸드폰으로 들었을 때는 나쁘지 않았는데 그래도 소리가 이제 듣기 힘들 정도로 작다라는 피드백이 가끔 잊을만 하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사실 좀 신경이 좀 많이 쓰입니다. 그 부분이. 화질이 떨어지는 거는 관계가 없는데, 화질은 제가 1080으로 항상 해상도를 맞추니까, 근데 보이스가 좋지 않다면, 그건 좀 신경 쓰이는 문제라서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제 영상 보시고, 소리가 너무 작다. 목소리가 타 영상과 너무 비교가 될 정도로 심지어 듣기 어려울 정도로 내가 보청기가 필요할 정도로 작다라고
여겨지시는 분들은 댓글을 좀 적어주세요. 제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총 세 군데서 이 보이스를 체크를 하는데 TV로도 유튜브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TV로도 확인을 하고 제 노트북에서도 체크를 하고 핸드폰으로도 확인을 해봐요. 근데 핸드폰에서 볼 땐 잘 모르겠어요. TV로 볼 때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땐 다른 영상들하고 크게 제 쪽 음량이 작은지 잘 모르겠는데 개인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저는 다수의 의견을 따를 거기 때문에 일단 그거 피드백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집중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김인연생분들 던집니다. 자, 주사위 나왔고요. 자, 적어야 되겠죠. 윗괴는 불이 나왔고 검정색을 저는 위로 두고요. 아랫괴는 바람이 나와서 다섯 번째가 변경됐어요. 자,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이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계좌체는 화풍정이라고 하는 그 태양 아래에 불 아래에 바람이 이렇게 집혀져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마솥 단지가 크게 이렇게 끓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이제 상반기의 형상이라서 굉장히 발전적인 모습으로 일단은 예측이 되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천풍구라고 해서 하늘 아래에서 바람이 불어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상승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금전운 쪽은 굉장히 좋아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천풍구 괴로 바뀌었다는 의미 자체가 금전운 자체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떤 사업을 하시는 상황이나 또 이제 직장인 같은 경우에도 추진을 해 나가시면 돼요. 본인이 생각하시는 일 방향으로 미적미적 하지 말고 주변의 기운대로 김인연생 분들은 아주 적절한 운대를 맞았기 때문에 이 괴상을 이제 말씀드린 정지구라고 하는 괴상이거든요. 그동안 쌓아온 것들로 인해서 내가 드디어 보상을 받는 거죠. 짝을 찾고 있는 분들, 나이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내 사람을 찾고 계신 분들도 올해는 아주 적기라고 볼 수 있어요. 2022년도에. 그리고 이동운도 아주 순조롭고 전체적으로 사업상에서는 확장을 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해라고 판단이 들고요. 또 어떤 시험이라던가 또 승진, 그렇죠. 승진, 뭐 감투 쓰는 일들 이런 것들도 아주 기쁜 소식이 크게 들어올 것으로 또 이렇게 주역으로 봤을 때는 예측이 됩니다. 대인관계에서도 당연히 복이 들어오는 해이기 때문에 소송이나 또 건강 문제 이런 것들도 방해 요소가 제거가 되는 해가 되고요. 멀리 떨어졌던 어떤 이별된 가족, 뭐 입양을 가셨다거나 아니면 이제 어릴 때 크게 헤어져졌던 가족들이 있다 그러시면은 그 문제도 만남이 성사가 되는 해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시작을 하셔도 되는 해고요. 그럼 이제 12달로 나누어서 제가 타로카드로 펼쳐서 또 따로 이제 확인해 볼게요. 자, 이제 카드를 뽑아 보겠습니다. 명리로 뽑을 건 아니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까지 편안하게 1979년 김인연생 분들의 흐름을 뽑아 보겠습니다. 1월, 2월, 3, 4, 5, 6, 7, 8, 9, 10,
90일. 다 뽑았고.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이제 다 펼쳤습니다. 이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1월부터 볼 텐데, 1월은 참 전체적으로 좋아요. 뇌지혜라고 하는 괴가 나왔기 때문인데, 땅 위로 천둥번개가 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뇌지혜라는 그 괴 자체가 아주 좋은 일이 있다는 뜻이고, 앞날에 대해서 촉과 직관이 더 살아있어요. 실제 돈의 융통도 굉장히 커지고요. 사업하시는 분들, 또 1월달이기 때문에 명리적으로는 2021년도 운에 속해 있지만 실상 이제 거의 2월달부터는 명리적으로 해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거의 끝달이기도 하고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해지고 또 자존감도 올라가고 건강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좋은 것은 주변에,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져요.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창업이라던가, 아직은 해가 바뀌진 않았지만, 창업이라던가 어떤 새로운 일, 공부라던가, 아니면 이직 준비라던가, 이런 변화를 좀 꾀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전반적으로 어쨌든 참 좋은 운이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2월달 운입니다. 2월 운에, 지뢰복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지금 이 지뢰복 괴 생긴 걸 조금 더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이게 윗괴가 땅이거든요. 그리고 아랫괴는 천둥번개가 이렇게 준비가 된 괴상이에요. 2월은 명리적으로도 2022년에 운기 자체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지뢰복의 요 지금 카드 자체를 보시면 막 뭐가 꼬여 있잖아요. 다시 이제 부메랑처럼 내게 기회가 돌아온다. 요런 뜻이 되는 셈이죠. 결핍이 없는 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운도 시작이 되고 큰 에너지가 들락날락 하면서 주변에 사람이 많은데 이번에는 이제 인기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리고 이제 어떤 고비나 또 힘들었던 일이 2021년도 하반기에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운적으로 아주 극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좋은 쪽으로.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신중하지 못한 일은 버리시면 안 돼요. 특히 이제 사인하는 것들. 본인이 직접 어떤 서류를 신분증을 포함해서 사본을 제출해야 되는 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장기적으로 결국 본인에게 돌아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2월달 운은 요 정도로 보셨고 이제 3월달 운 같은 경우는 수집이라고 하는 지금 괴가 나왔거든요. 여기도 지금 조금 더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윗괴가 물이에요. 그리고 아랫괴는 이해를 하셔야 되는 땅. 그래서 이제 수지비라고 해서 비는 서로서로 사람들과 얽히는 부분이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드디어 내가 바라는 사람이 들어와요. 동업하시는 분, 구하시는 분들, 좋은 팀원을 구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내 짝을 찾고 있는 분들은 3월달에 아주 좋은 일이 있습니다. 양력 3월달이고, 그만큼 또 바빠지죠. 이제 또 조심해야 될 거라든가 이런 것도 살펴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급속도로 많이 많아지고 내 편이 많아지니까 구설수를 조심하셔야 되세요. 내가 마음을 줘야 될 사람, 안 주고 거리를 둬야 될 사람,
그러니까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시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하고요. 이제 4월달 같은 경우는 뇌산속가라고 하는 괴가 나는데 천둥번개 아래에 막히는 산이 포진해 있는 부분이거든요. 뇌산속가가 4월달에 이렇게 들어온 걸 보면은 우선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네요. 이 대과가 아니라 속과고 천둥번개가 지금 들어온 상황이고 윗괴 자체에 그리고 본인의 그 목표 또 어떤 의욕 이런 것들 이제 부지런함 같은 것들이 조금 넘친다는 현상이기도 해요. 대과가 아니라 조금 넘치는 거 속과니까 조금 넘치는 거고 큰 것을 무리하게 얻으려고 하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방해가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본인을 좀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고 3월달까지는 새로운 시작하시는데 무리가 없었잖아요. 근데 4월달 같은 경우는 새로운 걸 판을 벌이시기보다는 작은 일, 자잘한 것들, 규모 자체를 좀 줄이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들어오는 돈이 적고 나가는 돈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적절하게 요 4월달 같은 경우는 5월을 대비해서 아껴 쓰고 나가는 돈에 대한 규모를 좀 줄이시는 것이 좋고 사람들 간에는 그 아까 갈등 뭐 시기 질투 이런 걸 언급드렸던 바와 같이 신경전이 벌어지거든요. 괜히 짜잘한 그런 아주 사소한 신경전, 감정적인 다툼 이런 것들도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으니까 건강 관리를 좀 하셔야 될것 같고 이제 행사가 많은 5월 보겠습니다. 5월에는 산풍고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위에는 막히는 부분이고 이제 아래에는 바람이 불어서 올라오는 고비가 될수 있겠습니다. 5월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첫 번째 고비라고 할수 있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하고 또 말씀을 드려볼 텐데, 산이라는 것은 다음번에 더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베이스캠프에서 쉬어가는 것과 같은 모양새거든요. 바람이 불어 올라오잖아요. 바람이 이렇게 불어 올라오고, 산이라는 것은 막힌다는 뜻이라고 했으니까, 주변에서, 뭐, 회사도 그렇죠. 회사, 가정, 또 본인의 대인관계. 주변 사람들의 그 환경적인 부분에서 예상치 못했던 변화들이 좀 많죠. 평생 내 곁에 있을 것 같았던 인맥이 내게 등을 돌리고 떠난다거나 또는 내 눈을 흐리게 하는 어떤 이성적인 만남이 생긴다거나 그리고 늘 건강한 줄 알았던 본인에게 어떤 시험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늘 건강한 줄 알았는데 뭔가 심각한 병증이 생기거나, 좀 심각한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된다거나, 그래서 또 나가는 돈이 갑자기 또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어떻게 이게 다운되는 건 아닌데, 놀라고 또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인맥이 이제 배신을 하고 나를 떠날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5월달에. 그러니까 배신, 배반, 이건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발생된 구설수, 이거를 이제 알게 되거나, 나의 건강 부분에서 치명적인 부분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확인을 해봐라는 뜻이고, 이제 6월달, 상반기 마지막 달입니다. 이제 5월에 이어서 이것도 이제 고비가 될 수가 있는데, 택수군이라고 하는 게거든요. 조금 더 가까이 올려볼게요. 이렇게 좀 조금 가까이 올려볼게요. 이 택수군은 바로 윗개가 호수를 뜻하는 택이고, 아랫개가 어려움을 뜻하는 물입니다. 그 6월 같은 경우는 5월 한 차례 가정적인 행사가 끝나고 들어오는 달이기 때문에 모두 이제 업무에 치중을 하시고 사업에 신경을 쏟을 텐데 그림에서 느껴지는 것과 같이 고립되고 또 방해를 많이 받는 상황이에요. 나가는 돈도 상당히 많습니다. 5월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 상반기 5월, 6월 이렇게 연달아서 고비가 있어요. 나가는 돈 줄이셔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거리감이 많이 생겨요. 의심이 많이 들고, 그리고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과로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눈을 속이는 말을 계속 연달아서 할 수도 있고, 유혹이 많이 찾아올 수도 있죠.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이시고, 이제 하반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 편집을 위아래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올릴 거라서, 최대한 카메라로 가까이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7월이 있거든요. 이제 하반기로 넘어왔어요. 하반기로 넘어왔고, 괴의 이름 자체가 산천대축이라고 하는 괴예요. 대축은 크게 쌓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정진하고 발전하고, 생각하셨던 모든 부분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 이제 밀어붙이는 거죠. 말 그대로 크게 쌓는 거니까. 지금 당장 뭐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도 7월은 약간 정체되는 감은 있어요. 당장 결과가 안 나오고, 또 금전운 같은 경우는 먹고 살 만큼 들어오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이번 한 해가 주사위기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께 큰 기회도 들어오고 아주 좋다고 그랬잖아요. 승진도 할수 있고. 7월에 어떤 인연을 기다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뜻밖의 여행지에서 누군가 만나시게 될 수도 있고, 공부하시다가 만나시게 되는 인연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이제 그 결혼을 하고 계시거나 그 부부관계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자기 일상생활에 믿음을 한번 테스트를 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배우자와의 관계가 이미 있는 분들은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가 시험대에 오르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감정 라인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 심장의 목소리를 따라서 움직이셔야 되고, 역시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7월에는 조금 쉬어가셔야 됩니다. 과로 조심하셔야 되고. 이제 8월 보겠습니다. 자, 이번 개는 지택님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땅 아래에 호수가 이렇게 지금 깔려 있고요. 8월은 휴가가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가는 달이잖아요. 그리고 명리적으로는 가을이 이제 들어오는 달이죠. 8월부터 지택님 괴가 바로 들어왔다. 요건 이제 굉장히 희망이 넘치는 부분인데, 신중하실 거예요. 신중하실 거지만, 우선은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되고, 이 지택인계가 났다는 것은, 초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좀, 시간적인 여유, 금전적인 여유가 넘치는 상황이고, 어떤 사소하거나 그 자잘한 감정 싸움이라든가 방해 요소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눅눅듯이 잠깐 지나가는 것처럼 사라져요.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되고,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예전과 다르게 한 차례 성장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월달 가을이 깊어집니다. 자, 9월은 풍산소축이라고 하는 괴가 났거든요. 이제 바람이 불어서 이제 올라오고, 이제 아랫괴는 산이, 이제 막히는 부분이 바로 산이거든요. 이게 풍산소축이라고 하는 괴 이름으로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참 이게 좋게 나오기도 쉽지가 않은데, 김인현 선분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나쁜 걸 찾아드리려고 해도 약간 억지 같은 느낌? 그래서 아니요, 죄송해요. 제가 걔 이름을 좀 잘못 얘기를 한것 같아요. 풍산소축이 아니라 풍산점이죠. 풍산점이죠. 풍산점이라는 이 괴가 이제 9월달에 나왔다는 이 뜻은 갑작스럽게 또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천천히 그대로 쌓아온 부분이고, 혜택이나 보상이 말 그대로 전진하는 거예요. 풍은 급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풍산의 풍 자체가 천천히 들어오는 부분이고, 횡재수보다는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로 이렇게 달을 나눠봤을 때 하반기가 굉장히 좋아요. 사람들이 내 말에 처음에 노라고 답을 했던 사람들이 전부 내가 예스라고 초반에 얘기한 대로 내 의견에 따라서 다 같이 예스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자기 포지션을 지켰던 분들, 이런 분들은 9월 달에 굉장히 좋은 결실이 있고, 급하진 않지만, 뭐, 해외로 뭐 가시려고 준비를 하셨다거나, 이민이라던가, 거꾸로 외국에서 살기 힘들어서 우리나라 들어오시는 분들, 큰 변화를 꾀하시고 있는 분들도, 이 풍산점괘처럼 천천히 결실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조금 초조하게 생각했었던 부분도 생길 수가 있는데, 이 풍산점괘가 바로 9월 기점으로 해서 터닝포인트가 크게 생길 것 같거든요. 천천히 가는 거북이는 아무도 못 이겨요. 토끼는 빠르잖아요. 근데 천천히 오는 사람들은 아무도 못 이겨요. 싸워온 내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9월은 내공이 어떠냐에 따라서 크게 이제 방향이 달라지죠. 그 다음에 10월달은 요거는 이제 하반기에 고비라고 하시는데 지화맹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당연히 12달 중에서 고비도 있겠죠. 지화맹이라는 것은 땅 밑으로 나의 태양이 진다라는 의미가 돼요. 한 차례 대인관계에서는 꺾이는 일이 생길 수 있죠. 그 전달에 보상과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특히 이제 좀 쪼들릴 수 있거든요. 이 10월 달에 공과금이라던가 고정비가 커서 또 이제 자동차 보험 같은 거 이제 돈 나가야 될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가 가진 자산의 규모하고 상관없이 당장 써야 하는 현금이 부족해서 내가 허덕허덕 할 수 있는 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월, 6월에 큰돈 나갈 일이 좀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거 건너와서 10월달, 10월달에 또 이제 목돈 나갈 일이 있으니까 이거 계획에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명의의 괴 형상대로 지금 눈을 감고 있단 말이에요. 태양이 지는 거니까 평상시 눈 쪽 좀 안 좋으시던 분들, 시력 이런 것들도 좀 봐주셔야 돼요. 10월달에 안구 건조증이라든가 시력이 떨어져서 안과를 찾아가는 일도 이번 달, 이 10월달에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1월, 명리적으로는 겨울이 시작이 되죠. 요거는 이제 지수사라고 하는 괴가 나는데 땅 밑에 막히는 물이 있는 거예요. 지금 무사가 칼을 들고 조금 더 올려드릴게요. 칼을 들고 이렇게 덤비고 있죠. 요거는 긴장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시고 사람들과 다툴만한 대적해야 될만한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직장일이 될 가능성이 높죠. 이 지수사 같은 경우는 내 뒤에 내 밑에 여러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고 본인이 이제 총대를 메는 것과 같이 대적을 하시는 상황이거든요. 이상적인 부분보다는 현실적인 부분을 쫓아야 되는 달이고 또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건강도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11월 달에나. 그리고 이성 간의 관계도 교제 중이신 분이나 부부 관계 같은 경우에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좀 서먹서먹해지거나.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보다는 지금 하고 계신 일,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충실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직을 11월 달에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은 요거는 그 앞에 미리 이직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다음으로 넘겨서 보류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마지막 이제 12월 달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수택절이라고 하는 괴인데요. 좀 가까이 올려드릴게요. 이 수택절은 윗괴가 물이고 아랫괴는 이제 호수예요. 근데 절이라는 것은 이제 큰 변화가 들어오는 의미거든요. 이 수택절개가 마지막이라는 것은 참 여러가지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으로 김인현생 분들이 이제 2022년도에 참 좋다는 생각은 들지만 수택절개로 마무리가 된다는 것은 그 다음에 오는 것들이 이제 풍족한 미래는 아니라는 뜻이기도 해요. 금전이나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넉넉하더라도 여기서는 아끼고 또 미래를 두려워하셔야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건강이 지금 좋다고 하더라도 올해 늘 좋았다더라도 운은 항상 그래요. 좋은 거 오면 이제 그다음 바로 나쁜 게 오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올해 어떤 사람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크게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은 번갈아서 같이 옵니다. 그래서 12월 달은 연말이고 또 여러 가지 행사도 있을 것이죠. 네, 착실하게 노력하셔야 되시고 내가 올해 어떤 상반기나 하반기에
승진을 하셨던 상황이라면 12월에는 내 인사상의 어떤 허점을 노리고 나를 공격하기만을 엿보고 있는 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연애 중이신 분들도 늘 좋았던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이 싫어지고 있는 단계라서 내가 먼저 이별하자라는 말을 못하고 그 사람과 헤어질 만한 명분을 지금 찾고 있는 애매한 상황일 수 있어요. 12월달은. 그래서 끝달은 조금 자중하셔야 되는 부분이 나왔고 그 외에 12달을 쭉 펼쳐보면 이 12월달만 빼면은 다 순조로워요. 거의. 약간 고비는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12달의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아주 큰 고비는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2022년도에는 전반적으로 김인현생 분들이 전체적인 그 혜택이나 꾸준히 해오셨던 부분에 대한 보상을 크게 받는 해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은 화면 나오는 그대로 그냥 이어붙이기만 해서 올릴 거고요.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그리고 달러 표시 클릭하시면 후원도 가능하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도깨비불 영상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찍으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깨비불 운명연구소 영상 잘 보셨나요? 반드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제 영상을 보시고 강의나 상담에 관심 있으시다면 반드시 영상 더보기를 꼭 클릭해서 내용 읽어볼 수 있도록 제가 링크를 달아두었습니다. 카페는 가입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전체 공개로 읽어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도깨비불 운명연구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